일본으로 왔습니다. 자, 짬뽕 먹으러. 짬뽕 먹으러 일본에 갈 필요 없어요. 불맛 살린 나가사키 짬뽕 한 그릇이면 일본으로 뿅!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가 듬뿍! 예, 그리고 또 딱 보니까 뭐 짬뽕이라고 일본 라멘? 라멘이죠. 여기 가리비도 있고, 게도 있고, 오, 새우 다 있네요. 여기 보세요. 양배추도 이렇게 다 구워져서 불맛이 좋고 국물이 진하고 아우, 아주 신선한 재료를 쓴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숙주와 함께 먹는 일본 라멘. 나가사키 짬뽕. 짬뽕은 후후 불어먹어야 제맛. 아삭한 숙주와 탱글탱글한 면발이 블랙홀처럼 후루룩 빨려들어간다. 쭉쭉쭉. 너무 좋아 숙주. 이 면과 함께 아삭아삭 씹히는 이 숙주의 맛, 이 부드러운 맛. 일본 가정식의 대표 메뉴는 역시 돈가스 덮밥 가츠동. 가츠동 돈가스 도톰합니다. 기름 모락모락하고 이 덮밥은 이렇게 양파를 카라멜라이징 이렇게 갈색빛이 나게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게 잘 볶아 그런 데죠. 아, 부지런하다.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고 촉촉한 맛. 이 맛이 바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그 일본 쭈기의 그 달콤한 맛 있잖아요. 아, 그 일본 쭈기의 달콤한 맛. 그 맛이 싹 돌면서 역시 돈가스는 약간 이렇게 짭짤해야 돼. 최고의 먹방 투어.